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 박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방역당국이 현재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확산기이자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집단 감염 확산과 해외 유입 증가로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요.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월 들어서 처음으로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뭐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지역적으로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20일 날 총 검사 건수가 12,838건, 21일 날 5,562건, 그리고 또 5,603건 검사 건수가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이제 그 상당히 그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지역적 산발 발생 양상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수도권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조금 잠잠했었던 해외 유입 확진자까지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입국에 대한 국가 봉쇄 조치가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아, 예, 예. 특히 또 저 농번기를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노동자라든지 선원, 해외 근로자들이 이제 국내 산업에 필요한 인력만큼 국내 입국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 현재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리핑에서요, 한 달 뒤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8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앞으로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그 6월 이후부터는 그 소위 말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그 이전에 한 0.58에서 1.79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 예. 확진자 수가 계속 늘 것 같은데요. 특별히 또 하절기 날씨도 덥고 그래서 계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환자 발생 양상은 정말 상당수로 증가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재확산 집단 감염 잇따르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지 정부가 고위험 시설 네 곳을 또 추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방역 사각지대에서 이게 자꾸 확산이 되니까요. 이런 조치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방문 판매 업체라든지 의료센터 뭐 이런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추가 지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저 감염 원으로서의 어떤 저 확산 그 이 추세를 줄이고자 하는 것들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절기 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와 같은 예.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앞으로 환자 발생 양상을 줄이는 가장 큰 무기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집단 감염이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일각에서는 병상 부족 문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증 환자는 뭐 퇴원시켜도 된다, 이런 권고도 나왔다면서요? 네, 사실 그동안에 전체 그 격리, 그 입원 환자들에 대한 그 진료 양상을 보게 되면요. 예. 약 85% 정도는 실제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관찰만으로다 격리 해제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5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의학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격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병상 부족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늦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그 이 경증 환자 또는 무증상 환자들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자택 격리 등을 통한 모니터링 즉 관찰하는 방법들이 적절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으로요. 사실 네. 오늘도 서울이 뭐 35도까지 오른다 그랬고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스크를 끼면 뭐 입가에 뭐 땀도 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던데 그렇다고 안 쓰긴 또 안 쓰면 안 될 것 같고 한여름에 코로나19 예방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날씨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예, 예.
실외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서 적어도 한 2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예, 예.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리휴식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전제하에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뭐 덴탈 마스크라든지 또는 비말 마스크 이런 통기가 잘 되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도 안전관리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전병률 차의과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